식사 후 잠깐의 휴식 시간. 이 배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거는 뭐예요? 구조정인데요. 이 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거든요. 여기서 출동 나가고 사람을 구하거나 그리고 소방포가 있어가지고 뭐 불도 끄고. 알루미늄 손박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 5년 전 이 배를 만들 때도 세엽 씨가 용접을 했다는데요. 근데 5년 된 것 같지 않지 않아요? 너무 새 것 같은데. 제가 한 것 같아요. 용접 비드를 보니까. 어디 보면 제가 생겨보여요. 이런 데 다 보이잖아요, 비드. 저런 데 하고. 제가 한 거 맞아요, 예. 이건 진짜 제가 한 것 같아요. 이거 핸드레일 붙일 때 내가 한 것 같은데. 여기. 용접사들은 용접된 모양만 봐도 자신이 작업한 곳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글씨체처럼 있잖아요. 그 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비드 모양이나 이런 게. 내가 했다 이런 거 좀 알 것 같은데요. 좀 달라요, 비드가. 자기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또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좀 좋아요. 뭔가 나의 새끼가 여기 있는 것 같고. 8년차 용접사인 세엽 씨. 지금까지 그녀의 손을 거쳐간 배도 꽤 많은데요. 특히 자신이 용접한 배가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에서 운항을 시작하던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뭔가 남극에 만든다면 엄청 그거 하잖아요. 그냥 뭐 동해, 뭐 여기 뭐 동해 뭐 이런 배도 아니고. 그때도 엄청 뿌듯했어요, 진짜. 항상 배 이게 다 만들고, 그러니까 나만의 보람인지 모르겠는데 다 보람 있는데. 지금 어제 보트쇼 나갔을 때 바이어들이 와서 진짜 용접 잘했다.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 외국 배인 것 같다. 그래서 용접했을 때 아, 용접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런 말 했을 때 진짜 내가 잘하나? 뿌듯하다. 그때가 제일 뿌듯했어요. 배 위에서의 작업을 준비하는 세엽 씨. 사그라들지 않는 폭염 속에 배 안이나 밖이나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배 밖에서는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적어서 나름 작업이 수월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물 흐르듯 이어지는 작업. 세엽 씨의 팔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아, 위빙이 배관 용접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접법? 요렇게 요렇게 가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용비늘처럼 있잖아요. 빛나게 보이는 용비늘 모양. C자로 이렇게 예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기는 좁고 뭔가 자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 오늘 바깥에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빠지는 거라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용접을 하면 쇳물이 균일하게 분포돼 좀 더 깔끔하고 견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층층이 예쁘게 쌓여가는 쇳물을 보니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용접 비드만 봐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용접 잘 되고 이렇게. 뭐 용접했을 때 예쁘게 나오거나 뭐 그러면 기분 좋아요. 용접은 다 그럴 거예요. 용접사라는 직업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세엽 씨.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그녀입니다. 그날 오후 퇴근 후 숙소에서 나오는 세엽 씨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처음으로 작업복이 아닌 외출복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어요? 네. 아, 머리 묶어서? 아, 그것도 그렇고 복장도 계속 그 청청만 보다가. 아, 맞죠. 아휴, 청청 진짜. 지겨워요, 청청. 퇴근 후에는 보통 숙소에서 쉬지만 오늘은 특별히 외출에 나섭니다. 여기 뭐
친구 아무 연고도 없으신 거죠? 네,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여가 시간을 보낸다던가 그런. 네. 저 뭐 이사님하고는 당구 치러 몇 번 가고 저는 말고 예. 남자 직원끼리 가자고 했는데 저는 당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못 갔죠. 외곽을 벗어나 충주의 번화가로 향하는 차량. 약속 시간에 늦기라도 한 듯 종종걸음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네일아트 샵입니다. 출장을 와서 생긴 새로운 취미가 바로 손톱 관리를 받는 것. 무료한 객지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돼준다고 하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짠! 이게 내가 한 거예요. 이번엔 어떤 디자인을 할지 그녀의 고민이 길어지는데요. 진짜 모르겠네. 지금껏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보았다는 네일숍 사장님. 여자 용접사의 손을 보는 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충주 순환 구조대라고 119 배. 아, 그 충주 유람선. 예, 예, 그 앞에 있는. 아. 소방정 만들고 있어요. 다 물어보더라고 돈 많이 벌라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세엽 씨. 어떤 디자인을 선택했을지 궁금한데요. 골랐어요. 여름에 이거. 하트. 일을 마치고 바로 오느라 피곤함이 묻어나지만 관리를 받고 나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 기분 좋아요. 하고 나면 너무 예쁘고 아, 이거 진짜 저 너무 기분 좋은데. 남자들이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미용실 가면 머리 바꾸면 여자들 엄청 좋거든요, 기분. 남자들이 차 튜닝하는 아, 맞네. 네? 일할 때는 크게 이게 지장은 없는 거예요. 왼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갑 두 개씩 끼고 하니까 그냥 일반 주부들보다 더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오랜 인내의 시간 끝에 드디어 새롭게 단장을 마친 그녀의 손. 세엽 씨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진짜 너무 예쁜데. 잘 됐거든요. 네. 아니 그냥 네 예뻐요.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녀. 아무래도 기분 전환 제대로 한 것 같죠?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너무 예쁜데?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아, 예쁘다.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녀입니다. 손이 좀 더 까매 보이나? 어, 까만데 뭐. 원래 까만데 뭐. 어, 예쁘다. 이런 거 지금 우리 엄마는 이런 거 하면 네. 반지 뭐 이런 거 사잖아요. 그 맨날 아우 머리야 이렇게 아우 머리야. 아, 보여주려고. 네, 보여주려고. 히히히. 역시 장갑 안 끼고 용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히히. 안 돼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떨어지면 안 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벗고 이제 밥 먹을 때 보여줘야지. 외출한 김에 시내 구경에 나선 세엽 씨. 아, 사람 너무 많은데? 화장품 매대 앞으로 직진하더니 한참을 고민하고 서 있는데요. 이거 사야겠다. 원 플러스 원이네? 이거 뭐, 뭔데요, 이게? 아이라인? 아, 눈에 나온 거? 네. 아, 화장 하세요, 원래? 좀 연습 좀 해보려고 이제. 아니 원래 했는데 가부끼라는 둥 화장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화장을 못 하겠어요. 고민이 길어지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추럴 그레이도 있는데. 아, 똑같은 걸 두 개 사라고?
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우리 고윤이, 예. 첫째 딸. 우리 고윤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뭐, 모르겠네. 팩 사야 된다. 아니, 팩 종류가 너무 많네. 하루 종일 찜통같이 뜨거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요즘 부쩍 피부에도 신경이 쓰인답니다. 뭔지를 알아야 사야지. 주름. 그러니까 이거 뭐고? 잡티.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신경 많이 쓰여요, 그냥. 아무래도 직업 때문에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원래도 있는데 빚 받고 너무 관리가 아예 아니고 뭐지? 선크림도 안 바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 진짜 열심히 바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회사 있을 때도 아침에 바르고 점심 때 바르고 막 이런 그거 보면서 아, 나도 진짜 발라야 되겠다. 바르고 있죠. 일터를 벗어나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녀. 이제 오늘 이런 걸로 힘 받았으니까 또 내일 또 그 배 위 올라가고 햇빛 받으면서 이제 또 열심히 해야지. 충전 되신 겁니까? 네, 완전 됐어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귀갓길입니다. 며칠 후 서엽 씨가 고향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충주에서 차로 3시간이 넘는 거리다 보니 본가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어서 특별히 시간을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김해에는 무슨 일 때문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병원에 검진 받은 게 한 2주 전에 받았는데 그 결과 보러 이제 가요. 무서워요. 건강검진? 아니요, 앞전에 그 유방암 1기 여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결과 보러 가요.